보겠습니다. 어, 이거 잘 됩니다. 오, 잘 된다. 자, 이렇게 아침에 입을 풀어주면 미소도 잘 띄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실 때는 입을 이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물고 자 다시 한번 양손 검지를 놓고요. 자 이번에는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준비 시작. 자 가만히 있어. 여기는 거의 자동차 수준입니다. 부릉 부릉. 저음에서 고음까지. 자 한 번 더 요원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 박수. 잘하시는데요? 박수.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모양을 꼭 노래 부를 때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이 입모양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예. 가족들을 보고 웃으 이렇게 표정을 웃으면서 미소로 맞이할 수 있겠지요. 네, 아기들이 이러면 어른들이 비 온다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안면 운동으로는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자, 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똑딱 똑 딱 소리 내면서 혀 운동. 노래를 부를 때는 입모양뿐만 아니라 혀를 이용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 시작. 보통은 똑딱똑딱 이렇게 소리를 내지 마시고 노래 부를 때 보통 그럽니다. 똑딱똑딱. 그런데 혀를 아주 세게 천장을 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모양도 크게. 아, 그런 표정으로. 예, 네, 우리 여기 요원님께서는 이래요. 표정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봐. 입만 살짝살짝 살짝 이러잖아요. 얼굴 근육을 푼다 생각으로 크게 시작. 아, 좋아. 이번 딱똑 시작. 딱똑딱똑. 아,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혀를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혀를 쭉 한번 빼보세요. 메롱. 시작. 메롱. 자, 메롱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혀도 목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턱을 45도 각도로 제친 상태에서 턱은 뒤로 가고 혀는 아래로 시작 쭉 빼신 상태에서 힘껏 아아아아 스트레칭에 잡아 빼는 운동 8번 시작 아아아아아아아 바로 자,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드시고 목을 마사지를 하는데 목쪽 부분을 가볍게 안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딴지나 팔목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한번 돌려보세요. 안쪽으로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자 요런 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하시면 자 귀 밑에서부터 쇄골까지 긴 기둥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거를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요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마사지를 하듯이 자 쇄골까지 쭉 내려가 주세요. 위아래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목 마사지 운동, 혀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알게 모르게 뭐나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고음이 잘 올라갔어? 어떻게 목이 이렇게 편하지? 이런 마음을 다들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보 좋아하셨습니까? 네. 네, 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연 의원이었습니다. 네, 왠지 월요일 아침 8시 4... KBS